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5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 나 대통령 옷 벗으라고 싶어. 솔직히 말해줘. 할머니,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는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걸로 인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멸시를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3분 모두 반대입니다.